늘 봄 같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네. 오늘은 어떤 좀 봄 같은 따뜻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오늘 주제는 학생 마음 건강입니다. 왜 안 나오나 했어요. 네. 몸 튼튼, 마음 튼튼, 신체 건강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 마음 건강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정서적 어려움이나 우울감에 대해서 호소하는 사례들이 요즘 들어 좀 더 많아졌나요? 어떻습니까? 10여 년 전만 해도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어떤 진로에 대한 고민 상당히 좀 줄이 늘었잖아요. 요즘에는 학생들이 와서 선생님 제 마음이 저도 잘 모르게 너무 힘이 들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이 많고 정신건강 쪽으로 상담의 주제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생애 주기를 이제 계절로 비유하면 아동 청소년기를 언제나 봄으로 비유를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의 마음은 봄이 아니라는 게 이게 참 속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장관님 네. 이제 나서야 됩니다. 학생들의 마음 건강 네. 대책이 필요합니다. 네, 작년 연말에 그래서 저희가 학생 건강 정책 구글 시설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사회정서 성장 지원 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이제 마음 건강을 좀 집중하는 조직이 갖추어졌고요. 이렇게 또 필요한 법제화도 좀 대대적으로 추진하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클래스 교내 상담 시설인 것 같은데요? 위클래스는 학교 내에 있는 상담실이고요.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조금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질 때 그 어려움을 같이 해결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곳입니다. 교수님, 이 신체만큼 중요한 게 마음 건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스트레스를 받는 자체는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문제이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학교도 중요하지만 저는 부모들의 역할, 가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들이 아이에게 너무 많은 것을 해주기를 너무 노력하지 말고 순 가정이 조금 편안해지는 훈련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 우리 사회가 또 가정이 학교가 함께 어울러서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정서적인 보호 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작업을 이제 우리가 제도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이거 적어야 되는데요. 진짜 귀한 말씀인데요. 네. 자, 혼자서는 이겨내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위클래스 외에도 네. 우리 학생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들이 또 있을까요? 다, 네. 네. 다 들어줄게 라고 했습니다. 다 들어줄게. 네, 그게 이제 365일 24시간 문자 상담망인데요. 익명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상담이 제공이 됩니다. 이제 익명으로 하면 그런데 연속해서 자기 문제를 이렇게 상담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라임이라는 또 새로운 상담망은 자기 정보를 치면 연속해서 8번까지 그렇게 이제 전문가 도움을 청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다각도로 네, 아이들의 마음을 챙기고 있네요. 네. 예. 위센터와 위클래스의 다른 점은 좀 다시 한번 좀 여쭤봐도 될까요, 선생님? 좀 더 다각도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더 다양한 전문가들이 한 팀이 되어서 그 학생을 체계적이고 좀 더 촘촘하게 지원하는 곳입니다. 학교에는 이제 위클래스가 있고 학교 밖에는 위 이제 센터가 있고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좀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계를 좀 훨씬 더 확대하고 좀 강화하려고 합니다. 네, 그야말로 위 프로젝트, 우리 모두의 프로젝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게 예, 맞아요. 네.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소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죠. 우리 아이들의 정서적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태통통 함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